네, 여러분의 엽서로 꾸며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아, 이번에는 전화데이트 순서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전화번호를 적어달라고 그런 저희들의 부탁을 잘 들어주셔서요. 많은 분들이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김한서 씨께서 뽑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글을 제 목소리로 직접 들려드리지 못하는 점 아쉽지만 네. 행진 가족 여러분 모두 이 글처럼 아름다운 소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사연과 함께 아름다운 소녀상이라는 글을 적어주셨네요. 네, 충남 서산군 해미면에 사시는 김미화 씨입니다. 이분하고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집에 계실까요? 김미화 씨. 네. 꼭 받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죠? 화장실을 갔으면 어떡하죠? 화장실 갔으면 큰일인데. 신호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여기 젊음의 행진 방송 중인데요. 네. 저기 엄미아 씨 계시면 좀 바꿔주세요. 전데요. 젊음의 행진이요? 네? 젊음의 행진이라고요? 네, 젊음의 행진인데요. 웬일이세요? 네, 미아 씨세요? 네, 제각인데요. 예. 네, 저기 오늘 깜짝 놀랄 분하고 지금 얘기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김한선 씨가 나와 계시거든요. 어머, 김한선 언니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저는 김한선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 엄청 반가워요. 예, 저희가요, 젊맹진에서, 이렇게 보내주신, 젊맹진으로 보내주신 엽서를 받고요. 네네. 전화를 걸어드렸거든요. 네. 근데 학생이세요? 네, 지금 충남 서산에 있는 서산여고 3학년의 대학생이에요. 네. 네, 3학년이요? 네. 언니 이렇게 직접 대하니까 정말 반갑네요. 예, 정말 반가운데요, 저도요. 저 언니를 제일 좋아해요.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미화 씨? 네. 네, 전 이상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이런 기회가 모처럼 네. 없는 기회니까 네. 이 기회를 통해서 김한선 씨께 평소에 하시고 싶었던 말씀 있잖아요. 네. 그 말씀을 지금 하셔도 좋습니다. 아, 저 떨리는데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네요. 전 김한선님 무척 좋아하거든요. 네. 항상 예쁘게 웃으시고 또 명랑하게 춤을 잘 추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요 기분이 확 풀리고 그래서 무척 좋아하거든요 언니를요. 네. 오늘 이렇게 직접 전화로나마 대하게 된 거 무척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하고 또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김한선 언니가 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미화 씨 이 아름다운 소녀상을 직접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아, 근데 네. 제가 지금 잘 읽을까 모르겠는데. 여보세요? 네. 네, 저 이정현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기, 엽서에다가 네. 아주 예쁜 목소리를 가지셨다고 그랬는데요. 네, 맞아요. 한번 그 예쁜 목소리로 아름다운 소녀상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전 그리고요. 네. 이정현 씨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아, 저 말입니까? 네, 제 동생 지금 2년 내에 대학생이거든요. 네. 근데 오빠 무척 좋아해요. 맨날 오빠만 보고 막. 네, 감사합니다. 이거 좀 읽어주십시오. 네. 들어야겠습니다. 네. 네. 아름다운 소녀상. 순진하지만 바보스럽지 않고 항상 웃지만 천하지 않으며 이미 빛나고 생각을 하며 화려함은 알지만 가난을 두려워 않고 명망하지만 수줍어할 줄 알고 눈송이를 좋아하지만 순하기도 좋아하고 네. 자존심은 강해도 용서를 빌 줄 알며 네. 항상 즐거운 것 같지만 중국화도 좋아하고 네, 엄미화 씨 네. 네, 예쁜 목소리로 참 잘 읽어주셨습니다. 네. 김한선 씨의 노래 싫어요 신청해 주셨죠? 네. 네 김한선 씨 준비하시고요. 네. 엄미화 씨께는 선물 드리겠습니다. 젊음 행진에서 드리는 티셔츠하고 행진가족 회원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청해 주신 노래 듣겠습니다. 김한선 씨의 싫어요.